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오픈TV 레슬렌제스 서바이버 2 공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좀 사운드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좀 듣기가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예,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 듣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연봉 갱신까지 했었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챔피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것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8명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 신인 테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당분간은 신인을 못 데려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설비를 늘려야 돼요. 운영을 보시면 예, 설비 증축을 하는데 예, 지금 천이 있어야지 지금 선수로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예, 선수들이 약간 좀 고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신기할 정도로 예, 한 명도 부상당하진 않았어요. 대박. 디아나, 예, 우리 팀의 에이스. 하이, 뭔데스카? 예, 봤었죠. 아, 첫 시작이니까, 아, 예, 다음 거에서 한번 봐야지. 예. 일단 이번은 넘어가고. 두 번째 편 첫 시작이니까 예, 또 대화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이 회화를 왜 해줘야 되냐면요, 이걸 해야지 나중에 이벤트가 뜨거든요. 나가고 지금은 제휴되어 있는 그 외국인 단체 6명 있기 때문에 14명 7 경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신녀 네, 저기도 좀 짭짤하게 보네요. 월스트 루코, 예. 여기도, 어우, 맞네. 10명이나 있네. 하, 치고사.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예. 집중 흥행 한 다음에, 예, 도쿄성 돌리시면 됩니다. 지금 2,000명 이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고라쿠엔. 예. 다 안 찰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남죠, 그죠? 258. 이거보다는 저기 선수가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예, 레이코, 디아나가 힘 좀 써줘야 돼요. 자자 뉴스. 예, 사쿠마리사쿠 팬클럽. 팬の心を掴む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 팬의 마음을 뭐 아유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붙잡는다는 건가? 응원하지 않게 힘내죠. そうですね. もっと多くのファンの心を掴まないといけませんね. 아, 사로 잡는 거구나. 예. 더욱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 지방 방송국이랑 방송 계약이 끝났는데 자동 갱신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호평이 평이 높 좋아서 다음에 이제 전국 방송으로 편성한다고. 아우 좋죠. 받아들여야죠. 중계권료도 받게 될 겁니다. 아 애들이 이거 예능을 뛰어야지 이게 돈을 버는데. 예, 다 보겠습니다. 예, 저 눈 보세요. 진짜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지만 서방 잡아먹을 얼굴입니다, 진짜. 예, 복근 와, 기아나 보셨나? 좋은 느낌이야. 이대로도 힘내달라고. 감사합니다.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사장을 위해서도. 물론 힘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사장을 위해서도. 치즈로. 이게 또 뭐 저만 그럴 거예요 또. 그죠? 예. 요즘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네 오늘도 점원 갑니다 그러고 있네요. 예. 아 이봐. 사장, 뭔데쇼까? 하이,
この調子で頑張り。 예. 레이코. 맡겨せといて. 맡겨주세요. 야 노엘, 얘 그냥 웅 하고 말 거예요. 나니. 그죠? 예. 최근에 좋아 보이는데. 그대로 힘내줘. 예. 힘으로. 조신이 놀아날 정도니 간바리마스.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하겠다고. 예. 사키. 一生懸命頑張らせていただきます。 예, 저기 정말 열심히 해갔다고 합니다. 뭔데스? 야, 저보다 말이 빠른 거의 유일한 캐릭터. その褒め言葉は聞き流しておけと魔法が言っているので聞き流すのです。 아, 그렇게 이제 그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마법, 마법이 뭐. 마법 말하는 게 뭐 날라간다나? 예, 그런 얘기네. 딱히 지금 할 게 없어. 아, 이벤트 해야지. 아, 지난번에 이거 안 했구만. 사인회. 인기를 올려야 됩니다. 예, 레이코부터 가자. 아이바 쟤는 저기 음반 내면 안 됩니다. 쟤는 음치예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도 응원 부탁해요. 됐고, 바캉스 한 번도 안 갔는데, 예, 아직 다친 애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통뼈요, 통뼈. 쟤는 5천 명이나 들어오네. 옛날에 참고로 이 레스렌즈에서 서바이버 1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게이머즈에서 그때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상에 이런 게임으로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오지? 하는 식으로. 예, 뭐 이해합니다. 저 이해해요. 그리고 1은 조금 좀 함량 미달의 게임이 맞죠. 그리고 2는 그냥 뭐 예, 팬이면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0. 아직 모자랍니다. 이제 파캉스 한번 가면 다 털리는 돈이에요. 애들이 예능을 끼워야 됩니다. 뉴스. 레이코 팬클럽. 스고이! 마타마타 데키타노? 또 생겼어요? 기대해야지. 응. 사장 응원 요로시크네. 가정도 응원 부탁해. 돈을 벌어오라고 돈을 얘들아 제발 증축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컵라면 그만 먹어야지. 이벤트 야 이거 보니까 왜 저희 그 걸그룹 같은 애들 있잖아요 왜 한 명이라도 좀 어떻게 띄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한 명이 좀 나가야 얘 이제 그 좀 다른 애들도 좀 이제 일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이 조금 좀 나가서 이제 좀 그 예능도 좀 뛰고 하면 얘 혼자 나오면 좀 그러니까 같은 팀에 누구도 좀 나와가지고 걔도 이제 기회를 얻고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뭐 저는 이제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 뭐 개그맨 같은 거랑 할 것 같으니까 개그 콤비인데 제가 아니라 다른 애만 인기가 있어요. 아 전 좋을 것 같아요. 포트요. 예. 좋은 거지. 저는 약간 좀 인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간 서포트 쪽의 인간이라서요. 그 게임도 오버워치도 저기 루시오나 메르시몬 하고요. 회사에서도 약간 그 팀장이 있으면 팀장 밑에 보좌 역할 거의 그런 쪽입니다.
거의 수줍인데 생각해보니까. 예, 명참모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나서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요. 예, 3월달에 외진. 예, 그죠? 예, 보세요. 이게 인기가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TV 방송권이 25밖에 안 돼. 참. 예. 단체 애들 봉급 주고 35. 예, 타단체 외국인 선수 35. 단체 운영비. 저건 그거죠. 이제 애들 이제 막 경기장 대여라든가 그런 거. 예, 애들이 어려서 팍팍 올라가요. 예. 노예 저게 웃는 겁니다. 예. 노예 정도면 거의 박장대소 하는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아, 드디어 한 명 다쳤네요. 레이코 부산. 예, 많이 다친 거 아닙니다. 상태는 경상이에요. 예. 이제 곧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다쳤어. 흑. 코치가 은퇴해. 별일 아니죠. 아이바 팬클럽 결성. 또 팬클럽이 생겼어요? 또 팬클럽 생겼어요? 기대 응해줘. 모크, 모토 기아 이레테 이키마스. 예, 더 기압을 넣겠습니다. 사진집. 아, 좋죠. 예. 공짜죠, 공짜. 사장은 어떤 포즈가 좋아? 사장의 요청이라면 뭐든지 들어요. 어, 야. 사장은 어떤 포즈가 좋아? 사장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들어줄게. 예, 그렇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벤트가 안 나오네. 예. 아까 보셨지만, 예, 레이코가 다쳤죠? 예, 하지만 저는 절대 바캉스를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돈이 아깝군요. 한 3명 정도는 다쳐야, 예, 그때쯤에서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좀 악덕, 예, 경영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까? 먹여주고 재워두면 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노예 무슨 어쩌고저쩌고 만화 그런 거 있죠? 노예 상인 만화. 너희한테 손 안 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악덕 경영주. 사인. 아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 뭐라 해야지, 그지? 저도 이제 그 스타덤 같은 것도 봤습니다만, 그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보통 인간은 아닐 겁니다. 예. 이 괄괄한 애들 데려다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예, 외국인 선수로 나스타샤 한이 왔는데 막 그 뭐야 그거, 예, 술 먹다가 화장 한장 하자고 막 술 먹다가 갑자기 막, 예, STF 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코치 한 명 그만뒀죠. 예, 코치 한 명 넣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네. 예,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2,000명입니다. 아까 보니까 한 100명씩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이제 완전히 매진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계속 2,000명에서 돌리면 돼요. 야, 15,000명. 이벤트 확인집이 발매됐습니다. 잘 팔리고 있네요. 예, 75. 아, 아쉽다. 또 다쳤네요. 아, 레이코가 이번에 실려갔네요. 이건 가야 됩니다. 예, 상태가 안 좋아서 장기 로드는 무리라고. 이다요. 아파요. 흑. 예, 이거는 저기 흥행을 못 나가요. 그래서
좋아 좋아 좋아. 함부로 다 갔어 그냥. 다 채우고 그냥 함부로 다 갔어. 예, 카드 캐서 경상. 혼나케가 기아이데 나오시테 미세마스. 예, 이 정도 상처는 기압으로 치료하겠다고. 그래 그래 다행이다. 사키도 갖췄네요. 얘도 중상. 야쓴데난가 일하래나이노니. 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유 이번에 쉴 겁니다. 잘 됐어. 치조로 팬클럽. 나르호도. 야빠리 자만즈키 때 오인다네. 역시 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보고 있네요. 치조로 그 팬클럽이 정모를 하면 예 막 서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점을 한 번씩 갈기고 예 참 훈훈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또 정원 갈기고 참. 요시, 거래가라모 자만의 흡기운이 모여져. 예, 지금부터 점원의 보급에 점원 스플렉스 보급하는데 예, 불타오르겠다고 참 큰일나의 소리라고 있어요. 예, 응급실이 항상 바빠지거든요. 그죠? 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CM. 단체의 선전이도 날るように 頑張ってきます. 아우, 돌아. 참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예. 단체의 선전이 된다면 힘 내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막 코치. 일단 코치부터. 예, 잊지 않게 다 해야겠네. 우야라, 에 1500, 야. 私の夢を継いでくれる子育ててみせます. 나의 꿈을 이어줄 아가씨 키워보겠다. 야, 이거 참 진짜 이 대사 같은 거 전부 다 하나씩 담아들려면. 얼마나 힘들까? 에 게임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그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저의 목숨 줄이 걸린 시험. 그래서 지금 좀 요즘에 좀 목을 좀 과하게 사용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훈련이나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일단 경영만 파산하지 않게 단체를 늘려가는 것만 할 거니까요. 예, 콘서트 한번 할까요? 어차피 굴릴 거. 콘서트는 디아나가 있어야 됩니다. 노엘 데리고 나가 볼까요? 예, 예, 무슨 노래 부를까요? 긴장됩니다. 예, 이번 달은 쉬어야 됩니다. 바캉스 가겠습니다. 아, 240 피 같은 돈. 뭐가 나올 거예요. 예, 디아나네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디아나 그 바캉스로 공개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바캉스 영상은 그냥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들은 디아나의 고향으로 갔다. 이번에는 모두가 예, 이번에는 다들 저 뭐야 이거 개별 행동. 예, 뭐 좋아하는 애들이랑 놀러 갔다고. 아, 아저코데. 아 저기에요. 아 저기가 디아나의 집인가? 아즈카시이데스. 오세지니모 립파나 이에도와 이에마센카라. 아유 예 창피하네요. 예 좀 어떻게 좀 좀 괜찮은 집이 아니어서요. 예, 그래도 뭐 좋잖아. 나의 질문에 もちろんです.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뭐 예, 거침없이 얘기했다고. 어 언니다. 아니 누나다. 디아나 누나가 돌아왔어. 미나 타다이마. 얘들아 돌아왔어. 어서 와. 그리고 애기들. 얘들아 이건
예, 삼바 축제 나가게 하려고 옷. 우리들부터의 선물이야. 삼녀 루이즈. 예. 언니 카니발 의상 해왔다고. 훔친 거 아니겠지? 돈 모아 샀다고 하는데. 차녀 에리스. 예. 아나타타치. 얘들아. 아리가토. 고마워. 다음 카니발에서 이거 입고 춤을 추라고. 사녀 세레나. 아, 고멘나사이 사초. 호타라카시니시테. 아유, 죄송해요, 사장님. 아니야. 난데스? 손나니 미츠메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쳐다보시고. 아니, 뭐 잘 어울려서. 그치, 그치. 어, 누나, 어, 예쁘지? 막 그런 식으로. 에, 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어울려. 그치. 아, 삼녀 루이즈. 더 보여줘. 아나타타치 나니 이때르노?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차녀 에리스. 하지만 언니 저기 최근에 메일 보내서 사장 얘기, 메일에 사장 얘기밖에 없다고. 어, 너 언니도 참 알기 쉽다니까. 어. 얘기하지 마. 사녀 세레나. 언니를 부탁해요 사장님. 차녀 에리스, 잘 부탁해요 오빠. 그렇군요. 예, 무슨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다쳐도요, 예, 박탄 사모 갔다 오면 다 났습니다. 네, 아이버가 CF 찍어온 거 있었죠? 적잖아요. 예. 아, 소닉헤드. 아, 미치겠. 아, 거기서 뭐. 참전 의뢰. 아, 저거 소닉에서 완전 정말, 예, 거의 뭐 1급 인재입니다. 아, 저거 사지 완치. 마츠리 나왔다요. 이제 완전히 나왔어요. 카즈키도 완치. 개가대 오크레타 분와 기아이데 토리카이시마스. 상처 이렇게 뭐 부상 같은 건 기아보로 그냥 돌려주겠다고. 사키도 안치.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다. 미사의 팬클럽 결성. 미사의 팬클럽ですか? 미사의 팬클럽입니까? 응원하시지 않게 힘내줘. もちろんなのです. 기타 일본인의 마법 조직에 育てて 見せるのです. 자, 정상들이 아니에요. 예, 물론입니다. 반드시 일본 제일의 마법 조직으로 길러낼 거라고. 야, 그건 팬클럽이 아니잖아. CF로 찍고 그냥 끝이야? 돈 안 가져오니 돈? 이거 또 슈킹한 거 아니겠지 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제 예. 통수 받은 거 아니지? 야, 애들 인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야, 요때가 아니고 요번 편이 좀 재미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인기는 S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엔 흥행해서 돈 벌어야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아시겠습니다. 저의 이제 유튜브 최종 목표는 그건 이제 그 레슬렌저에서 새 그 시리즈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잖아요. 예, 유키코가 딸하고 이치가의 딸이 맞붙는 레슬렌저에서 뉴 제너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아나의 팬클럽. 또 팬클럽인가요? 예, 기합을 넣겠습니다. 얘들아 돈 좀, 그렇지 돈 좀 벌어오자 얘들아. 1일 소장, 아 돈이 안 되는데. 하, 미치겠네. 아이돌 扱いされてるみたい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ですね. 아이돌 취급받는 거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 아, 가창력 있는 애가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 달러 빚 내서 한번 해보자. 야, 처음에 요거 잘못했어요. 코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요거 실수해가지고 지금 돈 500이 없네요. 예, 선수 8, 10명까지. 야, 쭉쭉 빨리 듣고. 신인. 어, 아, 가만있어 봐. 일단, 어디, 누구, 애들이 누구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적 교수. 프리 선수. 아, 소니켓. 있었는데 없네. 잠깐 이벤트로 뜬 건가? 누가 데리고 가나? 지난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시합 돌리던 선수들이 이렇게 탐날 줄이야. 예. 미코토 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뭐였어요? 아, 카나이도가 여기 있네. 아, 맞죠. 소니캣 없죠. 예, 마지막 희망입니다. 소니캣. 웬만한 애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 소니캣. 사토미 소니캣. 에노모터야. 얘는,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얘가, 제가 아는데, 얘가 조금, 약간 좀 지루하게요, 지루하게. 예, 얘가 좀 잘 안 커요. 이런 건 관계없는데 능력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관계없는데 아 데리고 올까 어떡하지. 아 뭐 데리고 오죠. 예, 인기가 있는 선수니까 가창력도 있고 데리고 오죠. 예, 지금은 뭐 예 순발력이 빛난다. 근력은 별론데 성장이 빠르다. 프리를 쓰기나 코스튬을 갖죠. 예, 프리를 있는 코스튬 사줘. 예. 이런 재미 하나 있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옛날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 예, 별로. 예. 이제 열 번째는 또 조금 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세일러문 시사판이죠. 그 의외로 명작입니다. 세일러문 시사판. 예, 절대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루나로 나온 루나 쪽에 이제 지원하려고 어떤 애가 여자애가 꼬마애가 있었는데 아 TV호사 TV호사 예, TV호사로 지원하는 애가 있었는데 드라마판에는 TV호사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걔가 다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시청률을 견인했다고 하더라고. 예 저도 어릴 때 예 그 뭐냐
그걸 이제 뭐지 이거? 예, 그 했었습니다. 그 세일러문 만화책을 샀어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용돈이 정말 없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좀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그래 인기 없는 거 한번 데리고 와 볼까? 얘도 한번 몰아줘야지. 彼女が書いたサインです。すみません、当人は来ていません。 그거구나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사키는 이제 그 원래 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모습으로 나가서 사인을 하니까 이거는 저희 그녀가 쓴 사인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못 와가지고 지금 예 지금 사인을 쓴 거를 갖고 왔다고 지금 뻥치고 있네요. 이런 디테일함 예 좋습니다 진짜.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그 창고 뒤져보면 그 옛날 세일러문 그거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뭐 중간에 모으다가 말았지만 10명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3,000명 가겠습니다. 어쨌든 예, 좀 오그라든 것만 참으면 그 세일러문 시사판은 정말 보조만 합니다. 그때 그 다크 머큐리가 나오는데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일러 머큐리가 흑화해가지고 또 누가 다쳤네. 예, 잘 됐습니다. 이름 한 명 빠지니까 예, 짝이 맞죠 오히려. 중상.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사의 팬클럽. 미사의 차움의 주문은 효과 절대적입니다. 미사의 매료 주문은 효과 절대적이라고. 맡겨서는です. 마력을 미가이테 미사의 매력から 逃れられないようにしてやるのです. 예, 마력과 미사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부탁이니까 링 위에서 매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씨엠 아 이거 돈이 안 되는데 미치겠네. 영화로 찍어야 돼 영화를. 아, 알겠습니다. 닥상 売れるように 頑張ります. 예, 왕창 팔도록 힘내겠습니다. 아, 돈이 들어왔구나. 아, 그랬구나. 디아나 하진집. 아, 저 제가 먼저 살 겁니다. 恥ずかしいです. 아, 예. 그 뭐냐? 창피해요. 예. 방송 계약이 벌써 끝났군요. 예. 연장해야죠. 아, 또 그게 있어요. 맞다. 아, 지금 크게 좀 실수한 것 같다. 저게 외국 애들 계약이 끝날 때가 있어요. 계약이 끝나, 아, 8개월 남았구나. 예, 그 함부로 돈 쓰다가 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실수할 뻔 했습니다. 아유, 아까 저기 누구야. 예. 아이바 카즈키한테 좀 미안하네. 괜히 저기 CF 찍은 돈 슈킹한 거 아닌가 하는데. 예, AA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그 뭐냐 예, 그 회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 이벤트도 나와요 좀 있으면. 야, 이 잼민이 아직 안 들어봤죠? 에노모터야? 社長何かな? 社長 뭘까나? 칭찬. 응,この調子で頑張るね. 응, 힘낼게. 네, 이제 진짜 인재 아니면 안 들어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자요. 아, 요거.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인기가 없어서. 예. 좋은 선수지만 인기가 없어요. 패스. 아, 예. 인기캐가 필요합니다. 인기캐가 콘서트에서 돈 벌죠.
음반이나 영화를 찍어야 돈이 되는데. 아 참. 아 정말다. 한 명 빼야죠. 예. 네, 타쿠마 어차피 빼주고 이런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한 명만 더 들어와서 이제 짝이 맞으면 3,000명으로 돌리겠습니다. 지파임에 잘 팔리고 있다네. 75. 예, 나왔죠. 그래 마타 오. 예, 딱 계산대로 됐죠 지금. 노예 팬클럽. 예, 얘는 또 무슨 얘기할까? 팬클럽. 팬클럽. 응원하시지 않게 힘내죠. 노래가 간발했나? 노래가 누가 힘내는 거예요, 근데? 예, 참. 1위, 그렇지. 네. 이게 꿀 이벤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얘는 음치인데? 오크노 CD가 売れると 이나. 나의 CD라니 팔아도 괜찮은 걸까? 예. 나중에 이거 라이라 카무이가 이제 그 사진집 그거 들어오면은 예. 내가 되게 당황합니다. 그런 거 누가 보겠냐고. 인제 한명 들어오자. 스바사. 아, 또 괜찮긴 한다. 조금 함량 미달인데. 함량은 좀 신중하게. 마지막. 예, 됐고요. 그림의 떡이나 한번 봐야겠다. 미나미, 아즈미. 사이토 아키코, 메이든. 나중에 치즈로 CF 찍는 거 보면 웃기는 거. 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뭐냐 이거. 감자칩 광고를 찍는데 모두의 저먼 포테이토를 막 파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 보통 이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 실제로. 또 저먼 스프렉스 얘기인데. 혼내는 거. 최근 조금 이제 좀 잘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기아이다요네, 기아이. 요시, 이크자. 저먼 얘기가 안 나오네. 두 번째 거라면 다 물어리랑 실력이 다 오르는구나. 사장, 조금 기라이. 사장 좀 싫어. 아 내려가는구나. 에이, 이거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혼내는 거는 실패하면은 내려가네. 그리고 실루엣 요거 있죠. 요거는 저희 그 뭐야 자동차를 바꾸면 돼요. 예. 간단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교통편을 바꿔주면은 애들이 신뢰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했던가? 네, 했네. 자 빨리 돈 벌어보자. 자 누드집 한번 찍자.
CD를 판매하는데 잘 팔렸네요. 75.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아이바는 음치거든요. 야, 잘 팔려서 재생산까지. 이상한, 참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사 코펜클럽 아까 봤고요. 그렇죠, 치즈로. 예, 얘가 좀 나서줘야죠. 나의 CD가 내려난테 조금 헨나 간지가 쓰려. 예, 진짜 당황했어요. 기분 좋으면 정원 얘기를 한다. 내 CD가 나온다니 조금 이상한 느낌이네요. 한 명 데리고 오자. 인자 한 명 데리고 오자. 아, 얜, 아, 그냥 데리고 올까? 어떡하지? 토크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한 선수도밖에 없어요. 폭시마오 시오. 예, 한 개가 모자라네요. 예, 그 조각에 퍼즐에 한 조각이 부족하네요. 일생 일대의 무대 힘내겠습니다. 여기 뭐야 이거 칭찬은 이거 칭찬만 하면 되니까. 예. 지금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루엣은 칭찬 하나로 올릴 수가 없어요. 꾸지 따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기 그 예, 반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루엣을 그냥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버스를 태워주면 사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버스 하나 사줄까? 여기 있다. 예, 요거 요거 실루엣도 매월 1. 요게 엄청 큽니다. 하나 사줄까요? 그럼? 예, 이게 낫겠네요. 예, 실루엣도 매월 1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부상도 잘 안 당하고. 예, 싸게 먹힌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그 회화에 돈 안 써도 되죠. 이벤트 했고. 예, 이제 회화도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예, 자잘한 돈이 안 나갈 거예요. 딱 16명 만들어가지고 이제 3,000명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한 조각이 안 채워지네요. 예전에 그 스타덤 보러 갔을 때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화장실이 너무 줄이 많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나츠포기하고 그 스트라이트 키드를 본 적 있는데 코앞까지는 아니고 한 10m 예, 그 정도 본 적 있는데 제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150 다 쳤네요. 예, 경상, 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근성으로 이겨내야죠. 팬클럽, 아까 봤죠? 예, 저는 복구소녀, 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여자 팬들한테. 15. 아, 한 명만 좀 나오면 좋은데. 네임드급 없나? 아, 진짜. 15구. 치마사랑 데리고 올까? 아, 똑같이. 그래, 얘 노래 잘 부르니까. 데리고 오죠. 예, 타협. 스카우트에 말해 들으면 여기에 유망한 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 아이인가? 저 아이 미아인가? 어, 이런 곳에서 위험한데. 아, 참고로 그 이제 이게. 노무라 치바사는 그 자꾸 초등학생 취급한다고 예, 그런 것도 민감해합니다. 어려 보이게 하는 생각하는 것도 되게 민감해합니다. 예,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뭐야 이거? 어, 그 뭐냐 이거?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안 왔니? 어. 아노, 아까
아저씨, 子供じゃないんですけど. 예, 지금 예, 볼이 부어올랐죠. 저기서 어린아이 아닌데요. 예. 오지 이게 뭐니 이게. 예. 시소로냐? 아유. 어, 미안. 어, 그러네. 집에 여기 츠바사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저씨ですけど, それが何か? 전데요? 그게 뭐예요? 어, 네가? 아, 저기 뭐가 갔어? 오, 아, 모르겠다. 예. 사실은 나 그 뭐냐, 얘한테는 말 놓고 얘기해요. 예. 사실은 나 저기 프로레슬링 단체에 경영하는 사람인데, 집요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얘기죠. 너 저기 마음에 든다면 어, 우리 단체와 싸우고자 않을래? 아, 아까 어린아이 취급한 거 아직 화났나? 프로레스네요. 왔다. 예. 야테미르. 예, 온 이상 환영해야죠. 데모, 고도모 아츠카이 시나이 코토. 이이? それが 최대 조건なんだからね. 근데 어린애 취급하지 마. 알겠지? 어.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예, 회화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모럴 지키는 것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실루엣은 팍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예, 그냥 3,000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A 올려야지. 이번 달도 저기 연봉 협상할 때까지만 보면 돼요. 예, 이번 달부터 3,000명입니다. 아, 3,000에서 8,000. 예, 저게 좀 뚫기 힘들어요. 중간에 5,000명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매진. 그렇죠. 예, 됐습니다. 예, 한 달에 500. 아, 좋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경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보면 알겠지만 2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벌써 궤도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선수 육성은 예, 그냥 예,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편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미사 부상. 痛いのです. でも我慢できないこともない痛みではあるのです. 움직이도 못할 정도 아프다고. 나왔습니다. 뭐 마치리 나왔다요. 한 명 더 다치면 에 코치 은퇴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EX 태그리그 그 들어왔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 카즈키에는 팬클럽 몇 개 생기는 거야? 그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티바사 팬클럽. 팬클럽은한테 됐다노? 팬클럽이라는 게 생겼냐고? 예, 예,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금 치바사 지금 영끌하고 있어. 영끌. 예, 초등학생 치고 안 받으려고. 응 그랬다가 어린애 같으니까 또 하이 그랬어요. 지금 영화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카즈키 미스테리 영화 이거 성공하면 400입니다. 400. 세리프 전부 기아이데 암기시마스. 대사를 전부 기압으로 암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예, 영화 찍으면 한 달 동안 못 나오거든요. 미사 빼버리고 14명으로 가면 되겠네. 예, 저는 정말 악덕 업주인 것 같습니다. 예, 애들 한 번 그거 예, 바캉스를 안 보내주네요. 지금 돈이 없어요. 왜냐면 저 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해외 그 단체하고 지금 제휴가 거의 끝나거든요. 예, 4개월 남았죠. 돈이 없어요 지금. 콘서트 뺑뺑이 돌리자. 그래요. 행사 뺑뺑이 돌리자. 7번에 7. 아유, 인건비도 안 나오네요. 야, 그래도 3,000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사 빼주고 14명. 불안한데? 아이바가 없어가지고 인기 선수가 한 명 없어서. 오 다행입니다. 예. 여기서 8,000명 가는 그것만 뚫으면 돼요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만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2X리그에 볼 거 없고요. 어차피 지금 나오면 샌드백이에요. 연봉 협상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베스트 바우트 피지카즈미 큐티카나이. 야타 사초! 미테미테! 스고이데쇼! 야타 사장 봐봐 대단하지? 예, 여기 후카이도에서 지금 막 소 그 목장 있어요. 예. 카나이는 지금 걔네들 얘기 가끔 하고 있습니다. 키시마, 유키코, 조커, 오만, 카라스. 예전에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유코드 나스타샨 베스트 바우. 교수されたくて 戦ってる わけじゃないんだよね. 뭐 표창 받을 정도의 싸움을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これからも 芸術的な サブミッションを お見せするわ. 지금부터도 계속 예술적인 서브미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야, 최고 소신. ありがとう. これからも 세계의 평화를 守ります.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예, UMA 언어죠. 예. 미확인 생명, 미확인 생명체. これからも 최우수 선수 썬더일코. 아리가토. 내년도 아바레 사세테 모라우. 내년도 날 뛰어볼까? 계약 갱신. 이거 너무 깔끔한 불만인데. 야, 이렇게 해도 아마 좀 불만이 애들 있을 거예요. 예, 그래. 연정 올려주자. 잼미 연정 올려주자. 과자값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받아도 괜찮아요. 사장 고마워. 최바 사장 많이 받네. 야. 카나이, 아니, 레이코. 아, 그래, 그래. 아니, 레이코는. 얘는 저기 뭐야. 예능도 안 뛰면서. 그래 뭐 얘는 받을만 하지. 어쩔 수 없어. こんなに評価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평가받는 게 감사합니다. 불만ですが, 여기는 오래되어도 마법이 있기로는데, 시부시부 납득するのです. 불만입니까? 예, 뭐 이건 뭐 예 끊어버리려고 마법이 얘기가 없다고. 예. 엄청나게 실망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거 완전히 깎으면은 얘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가족회 영화 공개됐습니다. 400 먹자, 400. 데이트? 예, 300. 이사에 상처가 나왔습니다. 뭐, 대조부터 마법이 쓰게ているのです. 미사와 마다 이타이기가 するのですが. 아니, 괜찮다고 마법이 변해졌다고. 근데 미사는 아직 아픈 기운이 있다고. 노예 팬클럽. 맞다. 또? 어, 기대에 응해야지. 누가 기대에 응하는? 누가 기대에 응하는 거야? 아이고 참 답답하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자리가 잡혔죠, 그죠? 근데 지금 저 2,000원요. 예, 금방 이제 저기 저 뭐야 그거 외국인 단체 제휴하는 거로 다 나가요. 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아 기도가 세 번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그 예, 경영하는 법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예,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